둘 다 먹을 수 있는 게 정답입니다.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란 팀 다 나왔습니다. 전통 과자, 가위질, 합격, 호박.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김용만. 김용만, 김용만. 무엇일까요, 김용만? 김용만. 난 위에 거, 난 위에 거. 찜통, 겨울에 먹고, 팥, 김용만. 자, 노란 팀 정답은? 정답은? 찐빵! 찐빵 아니고 팥빵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자, 이제 던지는 친구들 다 오픈됐으니까 좀 쉬어요. 쉬고 우리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쉬고.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자, 그렇다면 우리 저쪽에 있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알겠는 친구 손 들으세요. 아빠? 자, 이로써 오늘 두 팀 탈락했습니다. 자, 오늘 3라운드는 없는 걸로. 자, 노란 팀 정답은? 호빵? 호빵! 정답입니다! 아, 우리 주니어 빅뱅 팀 아쉽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경민 어린이 왜 졌다고 생각해요? 제 말 가요. 자, 이렇게 아쉽게 탈락했지만 저희가 또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선물의 방으로 출발! 자, 수반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2라운드에서 아깝게 탈락한 우리 주니어 빅뱅 팀에게는 10초 더 드려서 선물의 방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선물 마음껏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준비하시고 시작! 자, 오, 차분하게, 오, 잘 그랬습니다. 큰 거 나왔네. 월척 건졌습니다. 차분하게 잘 가지고, 이야, 게임 소프트 왜요? 뭐, 여러 가지 잘 챙기고 있습니다. 뚜루뻥 나왔네요. 자, 뚜루뻥은 도대체 어디서 협찬을 받아오는 건지. 자, 뻥튀기까지. 시간 다 됐죠? 그만! 이야, 이거는 뭐, 3라운드 진출한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네, 드디어 최종 3라운드 퀴즈 장사에 도전할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헤라디아 팀의 강은서, 박은미 친구, 축하합니다! 자, 어때요? 아, 아까 강아지를 사고 싶다 그랬는데 네. 지금 다가왔어요. 지금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강아지 사고 싶어요? 말티즈요. 말티즈요? 네. 아빠가 사게 허락할까요? 잘하면 될지도 몰라요. 잘하면 될지도 몰라요? 네. 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서 어린이는 뭐 하고 싶어요? 경주 여행 가고 싶어요. 경주 여행이요? 오, 특이한데요? 왜 경주로 가고 싶어요? 아, 저 경주 한번 가봤는데요. 재밌어가지고요. 네. 은미랑 한번 또 가보고 싶어서요. 아, 그래요? 아, 아주 깊은 뜻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아, 좋은 결과 있어서 강아지를 꼭 사고 강아지를 안고 또 네. 경주에도 놀러 갈 수 있게 되기를 아저씨가 바라볼게요. 자, 최종 3라운드에는 5단계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한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장학금 10만원과 상품 하나씩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힘내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단계 문제에는 장학금 10만원과 선물로 인라인 스케이트 드리겠습니다. 잘 풀어주세요. 네. 1단계 문제 주세요. 다음 화면을 잘 보고 봄에 피는 꽃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자, 화면을 잘 봐주세요. 자, 두 번째는 자주색 꽃 나왔네요. 세 번째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길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이죠. 과연 이 네 가지 꽃 중에 봄에 피는 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1, 2, 3, 4번 중에 봄에 피는 꽃이 아닌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정답 상의하시고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3, 4, 3번이요. 3, 2, 1. 정답은?
정답은? 3번. 3번? 모르겠죠.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3번은 목련꽃이고요. 2번은 진달래. 1번은 개나리. 4번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는 꽃이죠? 그거 내 말이 맞았잖아. 자, 퀴즈 장사 만만세.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짝꿍들이 나와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가끔은 멀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잘했어요.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뭐? 여기요. 저 이번에 내려요. 왜요? 세리머니 지금이라도 멋지게 보여드릴게요. 멋지죠? 멋지죠? 얘들아, 퀴즈 장사 만만세. 되게 재밌으니까 이래도 나와봐. 김태현 아저씨가 우리 떨어졌는데 선물 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PMC에서 공연 관람권을, 로보티지에서 로봇 완구류를, GN아트 스페이스에서 도자기 체험권을, 한국 브리테니커에서 어린용 영어 교재 세트를, 비룡수에서 어린이 도서를 드립니다.